우리 몸에는요 지방이 두 종류가 있어요. 백색 지방, 갈색 지방. 근데 문제는요 이 백색 지방은 지방의 저장 창고거든요. 얘네들이 문제입니다. 네. 그런데 이 비엔나 17 유산균을 먹으면요 이 백색 지방의 크기를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. 실제로 동물 실험인데요 BMR 17 유산균을 10주간 섭취한 후 관찰했더니 네. 지방 세포의 크기가 무려 35% 감소에 따른 연구 결과가 35%. 있습니다. 네. 네, 또 여기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. 네. 10주 동안 동물에게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비에나 17을 투여해 봤습니다. 네. 그 결과 이 지방 산화에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. 와. 이게 뭐 저는 요즘 부쩍 뭘 좀 하면 금세 당이 떨어져서 이렇게 달달한 게 좀 당기더라고요. 아, 그러니까 아까도 그럼... 녹화하는 전에 과자를 좀 먹었는데 그래서 살이 더 쉽게 찌는 건가요? 그럴 수 있죠. 왜냐하면 다이어트의 최대적은 탄수화물이잖아요. 그렇지, 탄수화물. 근데 한국 사람은 이제 밥심으로 또 사는데 그건... 탄수화물을 끊으라는 건 너무 잔인한 거. 아, 그거는 골몰하는 거지. 그치? 그럴 수 없고요. 사실 탄수화물도요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에요. 네. 그런데 이거를 끊을 수 없으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잘 먹어야 되잖아요. 네. 탄수화물은 좋은 탄수화물, 나쁜 탄수화물 들어봤잖아요. 네네네. 좋은 탄수화물은 아이러니하게도 흡수가 덜 되는 거예요. 나쁜 탄수화물은 흡수가 잘 되는 거죠. 짝짝. 예, 이건 구조적으로 보면 나쁜 탄수화물은 단당류로 돼 있어서요. 바로 흡수가 됩니다. 아. 그런데 좋은 탄수화물은 얘네들이 서로 사슬처럼 얽혀갖고 2당류, 다당류, 올리고당 이렇게 나가거든요. 네. 흡수가 덜 되고 몸에 배출을 많이 시키는 거죠. 네. 그때 BMI 17 유산균이 탄수화물을 단당류를 다당류로 바꿔준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. 흡수가 안 되게 하는. 예예. 예. 다시 그래서, 복잡하게 만드는구나. 그래서 몸 밖으로 배출을 좀 많이 시키는 거죠. 덜 되게 하고. 그럼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쌓이지 않도록 BNR 17 유산균이 도와준다는 거죠. 유산균. 그러네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실제로 이 비에나 17 유산균을 섭취한 이 동물의 대변을 검사를 해봤는데요. 네. 그랬더니 섭취하던 동물에 비해서 이 다당류 함량이 무려 5배나 많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탄수화물의 흡수를 막고 몸 밖으로 다 배출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. 이야. 아니 그러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비에나 17 유산균이 이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거는 이제 알겠어요. 어떤 네네네. 역할을 하는지를 알겠는데. 우리 김상희 선배님이 이제 고민하시는 게 이제 갱년기에 날살이 붙을까 봐. 그러면 우리 터닝포인트에서 들을 만한 비법 없을까요? 하나 제가 중요한 걸 좀 가져왔습니다. 네. 사실 호르몬은 어쨌든 줄어요. 네, 주는 게 마련인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호르몬과의 밸런스까지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BMI 17 유산균과 함께 갱년기에 시너지를 줄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. 뭔데요? 그게 바로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이에요. 와, 그걸 그게 같이 뭐야? 먹게 되면 다이어트에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. 네. 그런 게 있어요. 회화나무? 네. 회화나무? 조금 생소하긴 한데요. 네. 이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에는 소프리코사이드라는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함유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. 또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비에나 17과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면서 다이어트를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. 그렇군요.